재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서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어제 유튜브를 통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대통령 자문기관 자문위원회 앉혀달라 인사청탁했던 인물이 바로 김창준 전 의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준 직후라고 했습니다. 또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주고 나서는 김창준 전 의원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고도 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최 목사가 부대표로 있던 통일TV 재송출도 가능하도록 알아봐달라고도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에게 청탁하고 난 뒤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가 움직였다며 직원들 연락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과 오간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는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측은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문자 메시지를 보면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인사치레차 대꾸하는 정도라며 문제될 만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 측에는 최 목사를 통해 청탁한 게 맞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좀 그렇거든요. 죄송합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도 소환 조사를 이어갑니다. 목요일에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가방을 구매하고 몰래카메라를 준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금요일에는 최 목사를 2차 소환 조사합니다. 최 목사는 출국 정지시켰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이런 청탁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 1년 5개월치는 검찰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9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한 유력 인사를 대통령 자문기관 자문위원회에 앉혀달라고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명확히 진술을 내고 그가 누군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다른 청탁 의혹들도 있지만 검찰을 믿지 못해 입증 자료를 안 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또 그 후에 대질신문 과정에서 우리가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1년 5개월치 카톡 대화를 손에 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차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다급해진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전부 다 제출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오늘 고발장 제출한 것도 오늘 같이 다 조사를 하자.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살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한테 선물 받은 책을 주었다고 MBC에 제보한 입주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인과 참고인, 선물을 준 쪽은 다 불렀습니다. 김 여사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소환 통보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 의혹 제기로 최 목사나 백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 의혹을 모두 확인하고 김 여사를 불러야 한 차례 조사로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로 수사 지휘 라인이 물갈이돼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던 이창수 중앙지검장 체제로 바뀐 것도 변수입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두고 고발인과 검찰이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5달 만입니다. 주는 대로 다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누가 와서 청탁을 하고 선물을 주면 안 받고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의 인사청탁을 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백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외에도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짜리 위스키 등 네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검찰 인사로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서울중앙지검은 믿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 직속 대검 반부패부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런 규책 사유도 없는데 인사를 한 거는 나는 김건희 씨 인사에 검찰 인사라고 보고. 대통령실은 그동안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내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로 줬다는 책들을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고 MBC에 제보한 아크로비스타 주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에 쏠립니다. 명품백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1차장이 누가 될지, 담당 부장인 형사 1부장이 자리를 유지할지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향방을 가르는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는 다음 주쯤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